사상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까지 더해지고 있어서 그 변화와 속도가 더 크고 빨라질 전망입니다. 어떤 소비자들은 아무 노력도 들이지 않는 소비, 소위 제로에프 쇼핑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은 더욱 다양한 쇼핑 패턴을 보이며 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학하면 기술 혁신과 소비 트렌드, 이 두 가지 목표가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재능 판매 플랫폼들이 되게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뭐 서초동에서 필라테스 배우고 싶은 사람하고 그 잘 가르치는 사람하고 연결만 서로 잘 되면 그 플랫폼에서 서로 연결해서 집에 가서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중간에 학원이라는 존재 필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각 개인들이 자기 재능을 1대1로 고객과 만나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나 인프라가 지금 굉장히 잘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뭐 중고마켓이나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중고마켓도 요새 지역 기반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던데 뭐 이런 유통의 세판이 짜인다. 우리 생명체의 이 생명의 기본 단위가 세포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를 이루는 마켓이다. 그래서 셀마켓, 세포마켓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인 개개인이 자기의 재능, 자기의 상품 또는 자기가 소싱한 상품들을 직접 판매하는 거대한 유통시장의 세포 분열, 이것을 저는 세포마켓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기존 유통도 이런 1인 유통과 어떻게 서로 상생하고 또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다.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 향수가 없어요. 이거 처음 보는 물건인데 무슨 향수가 있겠어. 근데 얘네들은 왜 좋아하지? 이 젊은이에게 복고란 뉴니스, 신선하고 새로움이 핵심 단어다. 그렇다면 이걸 복고라고 부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단어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뉴트로라고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복고의 시도가 많은데 이 복고의 시도들이 다 새로움으로 다시 무장하고 있어요. 또 닌텐도도 예전 그 디자인의 그 플레이스테이션, 아 소니군요. 플레이스테이션을 그대로 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디자인은 옛날 그대로 게임도 우리 옛날에 했던 그 게임이지만 이제 충전은 USB로 하고 뭐 다운도 이제 뭐 블루투스로 받을 수 있고 이런 최첨단 기술을 내장은 하고 있죠. 하지만 적어도 디자인이나 컨텐츠나 인터페이스는 옛날 그대로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헤리티지 마케팅 또는 복강 마케팅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요. 전 이건 단순히 뉴트로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카멜레온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간이 그 카멜레온 있죠. 주변의 색깔에 따라서 막 자기 색깔을 바꾸는 그런 카멜레온처럼 자유자재로 자기 성격을 바꾼다 해서 제가 이제 카멜레온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간의 재탄생. 그 스타필드 포엑스점에 그 큰 도서관 생기고 나서 다시 예전의 명성을 회복한 건 아주 좋은 사례고요. 또 이 재밌는 것은 전통적인 온라인 기반의 회사들도 체험 공간을 자꾸 만들어서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사실은 저는 아직도 오프라인이 죽지 않았다. 죽는 건 오프라인 공간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재미없는 공간이 죽는 것이다.